여행사들이 수능 수험생과 직계가족의 여행 상품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진 여파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었기 때문인데요. 인터파크 투어에서는 수능이 연기되면서 여행을 떠날 예정이었었던 수험생과 보호자 1인에 대해서 여행 취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밝혔고요. 취소 수수료 면제 대상은 오늘 오후부터 23일까지 출발하는 인터파크 투어의 모든 여행 상품을 예약한 수능생 본인과 또 보호자 1인까지입니다. 여행 연기 시에도 동일하게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고 합니다. 하나투어 측에서도 오는 20일까지 여행 상품 구매를 취소 접수하게 되면 오는 30일까지 출발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수험생과 그리고 부모, 형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고요. 참 좋은 여행도 오늘부터 23일 출발하는 모든 수험생과 또 보호자 1인에 대해서도 취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행업계 관계자 측에서는 수능 연기로 심적 부담을 안게 된 수험생들에게 여행 취소 수수료까지 청구할 수 없어서 면제 방침을 결정했다 이렇게 전했고요. 포항 지진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과 수험생들 모두 다 하루빨리 안정을 찾기 바란다고 전했다고 합니다.